이번에는 그 정류장이라고 혹시 아세요? 살인 사건. 그럼 그 사람은 얼굴을 보여줘. 얼굴을 보여줘. 이렇게 생겼거든요. 착하긴 한데 뭐 눈에는 살기도 많아. 사람을 죽이는 사주란 말이야. 아니야, 얘는 사람을 죽였어. 안 죽이지 않았어. 그러니까 그냥 보면은 순진하고 애 같아. 그리고 진짜로 나 제가 살인을 할까? 그냥 사진 보면 그렇지. 저게 어떻게 살인을 해? 제 마음이 아니야, 저게. 저 안에 있는. 그리고 어렸을 때 저런 애는 충격을 많이 먹은 게. 그 부모의 그늘도 없었고 뭔가 막아준 게 없었어, 쟤를. 그러니까 제가 살아온 세월이 그 남들한테 겉포장한 거야, 겉포장. 맨날 그 자리만 모면하면 되거든, 얘는. 그러니까 지금도 그러는 것 같아. 요것만 넘기면 된다, 요것만 넘기면 된다. 근데 쟤는 못 넘겨. 쟤는 진짜 살인을 했어. 제가 지금 올해 요 고비를 넘기면 또 억울한. 계속 쟤는 살인한다는 소리가 자꾸 나와. 그리고 몰라. 쟤 보면 피리비린내가 많아. 보면 얼굴 보면. 그리고 자꾸 남 영혼이 자꾸 앞을 뜬단 말이야. 그럼 뭐야? 살인을 했다는 거거든. 또 거짓말하고 계속 거짓말을 계속 할 거야. 여기서 못 잡아주면 세상에 이탈해서 제가 또 큰 죄를 진단 말이야. 그러니까 잘 잡아줘야 되죠. 거짓말이야.